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백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일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제가 질문 먹을 때마다 배가 쑥쑥 부르고 기운이 팍팍 납니다. 질문 앞으로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극락대전의 단청 색과 모양이 너무 예쁜데 모양과 색도 뭔가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찰에서 하고 있는 단청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표현이다, 이렇게 먼저 생각하시고, 그 단청의 문양을 보면 전부 다 연꽃 문양이다 하는 게 특징이에요. 연꽃은 여러분의 본래 마음을 상징한다. 여러분의 본래 마음은 물들지 않는다. 빛이 났어. 그래서 그 연꽃을 단면적으로 잘란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평면을 잘란 모습이냐, 그럼 그대로 잎을 그린다든지 해서 연꽃에 연밥을 그린다든지 연을 잘라서 그린다든지 전부 다 연꽃 문양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종교적으로 자기가 믿는 신앙에 이렇게 집을 지을 때 보면 가장 아름답게 짓습니다. 물론 전 세계에서도 옷도 한복이 가장 색이 가장 찬란하고 아름답게 강하게 표현하는데도 소화를 시켜내는 게 이 나라 사람들의 무시라고 합니다. 특히 저 단청할 때 자연의 재료를 쓴다는 거죠. 조개절 껍질 같은 게 벗어서 흰 색깔을 내고, 그래서 옛날에 집을 지었을 때는 자연의 단원을 하기 때문에 저 나무가 그렇게 요즘 말로 화학을 쓰지 않으니까 오래오래 함께 부식되지 않고 오랫동안 그 색상이 낡으면 또 낡은 대로 더 멋을 내게 이렇게. 요즘은 페인트를 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만큼 편리함이라든지 옛날 같이 그 자연 속에 색을 채취하려면 원가도 비싸고 하시는 분들이 잘 없고 이러다 보니까 요즘은 막 저런 것도 페인트로 칠하는 경우가 있어서 안타까움인데, 사실은 그게 모든 색의 나툼의 색이다. 빛의 나툼. 본래 자리 빛이 연꽃으로 상징이 돼서 연의 모습을 쭉 해놓은 걸 단청이다. 이렇게. 종교에서는 신앙적으로 공경심으로 표현하는 그림이니까 오직 무심해서만 그려야 된다는 게 특징이에요. 머리 굴려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저 단청할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한 분들 모셔서 했는데요. 근데 팀이 돼 있더라고. 그럴 때 보니까 어떤 사람은 빨간색만 쭉 이렇게 칠하고 가고, 어떤 사람은 노란색만 칠하고 가고, 이렇게 해서 분업적으로 잘 하니까 빠른 시간에 속도를 내서 하던데, 그래도 시간이 장장 1년 걸리네. 팀이 합쳤어요. 그래서 거의 저 집값의 반은 단청값이 달 정도로 그만큼 자연색으로 했을 때 비쌉니다. 그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에 있는 사찰의 아름다움을 그 외국인들 오실 때 막 감탄하죠. 사찰의 아름다움의 극치가 뭐냐면, 해인사에 가보면, 해인사 들어가는 입구에 가보면, 그게 우리가 일주문 쭉 올라가 보면 이렇게 나무가 굳은데 기둥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게 쌀이 나무라는 거야. 그 쌀이 나무 얼마나 컸으면 아름들이. 그런데 나무가 굳은 채로 그대로 세워놓고 이렇게 집을 지었어요. 그렇게 자연 그대로 나무죠. 요즘 같으면 뭐 캐어서 이렇게 반드다 해가지고 집을 짓는데,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찰의 모습으로 그 기둥에 반해서 해외 사람들이 사진 찍어서 막 올려놓고 이렇게. 한국 미가 자연의 미. 한국 미 특히 처마를 보면 산을 닮아서 이렇게 산 모양에 산끄라짝 쫙 해서 자연의 모습을 닮았다. 그렇게. 자, 그런 거 참고로 해서 한국 미를 맛보면 항상 자연과 하나 된 모습을 한국은 최고의 아름다움이라 생각했다. 중국은 여러분들이 가보면 덧붙여서 좀 과장하는 면이 있는가 하면, 일본은 좀 축소해서 항상 이렇게 하는 멋이, 그렇게 젓가락 하나만 봐도 한국은 보통인데 일본은 더 작고 중국은 더 크고, 이런 게 문화의 영향이다. 삶의 모습이 보인다. 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덕부입니다. 네.
스승님 가르침 덕분에 성장 발전하여 감사합니다. 덕분에 무심도 해탈도 사명도 책자가 휴대하고 전화하기에는 무척 좋은데 책자 표지나 글씨체를 요즘 시대에 맞게 젊은 사람들 좋아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인 인물 대선향님이 옛날 책 같아서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걸 망설이네요. 스승님 디자인 고민해 주시 고민은 고통스럽지만 민첨하게 해결하라는 뜻이니까 예, 고민까지는 할 거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항상 자부심으로 이야기할 수 오래된 것이 훨씬 더 좋다고 그 오래된 것을 자꾸 여러분들은 버리라 그러고 새 거 뭐 이렇게 새로운 요즘 시대에 맞게 디자인 이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에게 너는 새로운 엄마가 좋냐 오래된 엄마가 좋냐 이렇게 하면 그래도 오래된 엄마가 좋 그렇지 이런 책도 옛날 풍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래 해왔던 모습이다 하고 생각하면 오히려 친구들한테 더 당당하게 나눠줄 수 있지 않을까 야 저 얼마나 좋냐 요즘 보기 드물잖아 이런 게 오래된 거라 그러면서 요즘 흔한 건 내가 왜 주겠냐 이렇게 여러분들은 늘 지금 것에 가장 고마워하면서 감사하고 그걸 최대치로 표현할 수 있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항상 지금 내한테 주어진 인연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게 여길 줄 알도록 안내하는 것도 한몫하니까 그 다음에 이 책을 지금 휴대하고 나누기 좋게 일부러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글자를 크게 해야지 잘 보인다. 제가 그걸 일일이 다 쓴 거거든요. 그게 남다른 그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인쇄기계에 찍어서 하는 거하고 또 달라요. 그럼 왜 그 책의 글씨가 작아요. 책이 작다 보니. 근데 이걸 나중에는 하나의 장서같이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서 내놓을 거예요. 지금 시리즈 하나가 지금 이번에 나올 거예요. 뭐냐면 지구도라고.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삶의 길, 지구에 산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책 지구도가 이번에 나올 겁니다. 많이 또 나눠줘서 지구에 살면서 나는 이것도 모르고 살았나 하고 돌아보게. 그리고 지금부터는 지구에 딱 맞게 잘 사는 모습으로 안내가 되면 좋겠습니다. 고민까지는 아니고 디자인을 또 쌈박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할 때는 또 해볼 필요도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둘 다 먹어야 돼. 옛날 것을 버린 것이 아니라 옛날 거는 옛날 그대로 맛을 살리고 또 오늘날 맞게도 또 즐겁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거는 젊은이들이 하면 좋다 생각이 들어요. 젊은이들이 젊은이들에 맞게 표지를 만들면 되지 않나? 그럼 우리 채택하면 되니까. 요 이야기한 젊은이 우리 대선향님께서 요거는 해결을 해주면 좋겠다. 아, 부탁해요. 네, 그입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학문 미술에 집중하면 충만감에 가득 차 세포들이 반짝이며 좋아하는 것을 느끼는데 계속 이 느낌을 느끼면서 가면 되는 것이 아니면 의식하는 의식을 바라봐야 하는 자 느낌을 느끼면서 가세요. 이 지구는 느낌이 대장입니다. 느낌에 의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진다. 여러분 화장실 가는 느낌 따라 가는 거지 머리 굴려서 갑니까? 아니잖아요. 느낌 따라 사세요. 그게 느낌이 전지전능한 영의 표현이다. 그렇게 하시고 느낌을 느끼면서 가시면 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대한 인물이 드디어 등장. 축구는 왜 재미있나요? 위대한 님이 좋아하니까요. 이게 답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재미있다는 말은 자기가 좋아한다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관심이 많이 가 있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을 가지다 보면 좀 더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친하게 되고 친하게 되면 더 좋아하게 되는 이런 것이 맞물려서 우리는 더 좋아하게 된다 이렇게 그다음에 우리 정태민 최고님 빛보다 빠르게 가면 진짜로 시간이 되돌아가나요? 네 빛보다 빠르게 가면 시간이 제대로 되돌아가는 정도가 아니고 본래 시간이 없는 자리까지 갑니다. 이게 무심의 자리고 절대 세계라 표현합니다. 이거는 뭐 너무 쉬운 거니까 실제로 생각을 내려놓고 좀 덕부입니다 하고 있어보세요. 시간 공간이 싹 사라진 자리까지 본래 자리로 자기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최고님 빛보다 빠르게 축구를 잘 차면 좋겠어요.
필보다 빠르게 뛰어가서 꼬리 넣는 거지.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성남 선생님 덕분이다 감사합니다. 성남 선생님 다 먹는다고 하셨으니까 비닐봉지 먹는 걸 보여주십시오. 와, 지금 당장 보여주겠습니다. 비닐봉지 먹는 거를. 여러분들은 비닐봉지를 왜 못 먹냐면 비닐이라고 생각했어. 혹시 봉지라고 생각해서 먹으면 되는데. 근데 비닐이 아니라 빛이라는 걸 아시면 어떤 것도 먹을 수가 있다. 이번에 빛으로 안 본다는 거죠. 비닐로 본다는. 모든 것이 원재료가 빛이라는 걸 아시면 빛으로 보이니까 어떤 문제도 유발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텔레비전 나온 거 봤죠? 쇠를 먹는 사람. 쇠를 지금 몇십 년째 먹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 사람은 쇠로 안 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쇠로 보니까 이빨 불러질 것 같아요. 아예 씹지도 못해요. 차이점 알겠죠? 일체가 마음에서 만들어지면 마음은 이렇게 대단하다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먹느냐. 여러분 음식 하나도 불쾌한 마음으로 먹어보세요. 당장 소화가 안 되고 뭐 최악이기도 하고. 이게 뭐 마음 작용. 똑같은 음식 같이 먹었는데. 아시겠죠? 이렇게 똑같은 상황에 처해도 여러분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일으킨다. 이걸 삶의 태도다 그러고 이게 우리 삶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닐봉지 먹는 걸 저 유튜브에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말림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덕부입니다. 왜 매일 기도를 하면 숙물탱 게 열려서 전생이나 미래를 볼 수 있는 겁니까? 또 이것은 진짜입니까? 아이고, 이건 좋은 질문인데 여러분들이 미래를 보고 과거를 보는 게 그렇게 막 대단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질문한 우리 세종님은 지금 1년 전에 그 초등학교 다니면서 뭐 했어요? 물어보면 금방 알아요. 제가 저 학교 다녔다니까요. 저 학교 몇 학년 몇 교실에서 있었다고 그걸 뭐 전생을 아는 거라고. 과거를 알았다. 그다음 미래는 내일은요 집에 갈 거예요. 벌써 미래 알아맞혔잖아요. 여기 계속 안 있을 거니까. 이런 것을 확장하는 것이지 특별한 게 아니다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지난 날과 앞으로 다가올 것을 유추하고 짐작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 그게 확장이 되면 좀 더 멀리까지 바라보게 된다. 그게 전부 다 무심해서 가능하다. 즉 어떤 생각도 하지 않은 상태. 제가 스님 하기 전이니까요. 절에 들어서 스님 생활 30년 하기 전에 놀면 뭘 노느냐 하면 요즘은 애들 막 게임하고 놀지만 전에 이렇게 딱 앉아서 무심삼매에서 우주의 비디오를 뭐 하루에 몇 시간씩 보는 거예요. 정말 아름답고 찬란하고 재미있어요. 여러분들이 제3의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 다 보입니다. 이런 것도 손과체가 활성화돼서 하면 그쪽으로 발달시키면 또 발달이 돼요. 그런 놀이를 오랫동안 했는데요. 예, 질문해 주는데 이런 건 직접 경험하면 됩니다. 지난 날 자기 생각해보면 알고 다가올 일 생각해보면 알고 그럼 뭐 과거, 현재, 미래를 아는 거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고 좀 더 확대해서 자기가 할 수 있도록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런 건 쉬운 것이다. 지구는 하나의 점이다라는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지구는 하나의 점이다 이 말은 어디에서 보느냐 하면 우주에서. 우주에서 지구를 내다보면 지구의 하나의 점으로밖에 안 보인다. 이런 뜻이고요. 질문의 위력은 대단하다고 하는데 질문을 잘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게 질문을 잘하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왜를 물으세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왜 이렇게 해야 될까? 이것보다 더 좋게 할 수 없을까? 이렇게 하면 계속 질문하는 습관이 생겨서 질문은 자동으로 하게 돼요. 항상 여러분들은 왜를 잘 안 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잘 해내지 못하는 차이가 있어요. 왜 하는 이유를 알잖아. 그럼 끝까지 하게 돼 있다고. 왜 수련 가야 돼? 내가 밤새 안녕하면 다시는 내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만약 이게 이유라면 그분은 수련 무조건 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왜가 명확하면 행동이 옮겨진다. 그래서 항상 질문은 왜를 자꾸 하세요. 그 이유 그리고 그 목적. 그래서 항상 제일 처음에 연습은 이렇게 하세요. 나는 지구에 와서 뭐가 되고 싶은가? 왜 되고 싶은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이 삼박자 질문하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항상 삼박자 질문이에요. 그러면 되어서 무엇을 하고 싶으냐? 이 무엇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러면 또 왜 하고 싶으냐? 왜에 대한 질문.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의 질문. 딱 요대로요, 그럼. 그것이 되어서 그것을 해서 무엇을 갖고 싶으냐? 무엇을 갖고 싶으냐? 그럼 왜 갖고 싶으냐?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가? 이 아홉 단계의 질문을 많이 연습하세요. 그러면 질문하는 건 정말 쉽습니다. 왜? 자동으로 패턴이 하나 딱 돼서 그냥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연습을 많이 해서 길을 내주면 그다음부터는 쉽다.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네요. 무엇을, 왜, 어떻게, 이 질문부터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덕분에 인연고리가 풀어져서 가족 모두 만사형 등이 되었습니다. 본래 자리로 돌아가신 분을 화장하여 바닷가에 흙을 놓아줘도 괜찮은지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분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이거를 돌아가신 분한테 안 물어본다는 게 참 신기한 거야. 자식들이 지 마음대로 한다는 거야. 돌아가신 분은 나는 화장해서 뿌려달라 했는데 안 돼. 안 돼 하는 사람 주로 누군지 아세요? 평소에 뱅 쏙 그린 놈 있죠. 자식 중에 평소에 효도한 놈은 부모가 해달라는 대로 해줘. 왜? 서운함이 없으니까. 근데 평소에 부모 속썩이고 했는데 콕 뿌려서 없앤다면 죽어도 안 된다고 지가 빡빡 오기서 뭐 산소 써야 된다고 산소 풀까 그랬다 한 번도 안 와. 꼭 그런 놈이 있어요. 평소에 효도 다 했으면 미련이 없으니까 부모가 뭐 뿌려라면 뿌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경우가 간혹 있는데 뿌려서 이렇게 얼른 날아가도 했는데 요즘은 법이 살짝 바뀌어서 물가에 뿌릴 수도 있다. 그전에 물가에 못 뿌리게 했거든요. 그래서 뿌려주면 좋습니다. 근데 뿌린다는 단어보다 여러분들이 좋은 단어가 이런 게 있습니다. 자유롭게 해드린다. 왜냐하면 누구나 생명체들은 자유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자유롭게 해준다 이런 표현을 쓰셔서 해주면 좋습니다. 근데 쉽게 거꾸로 생각하면 돼. 예를 들면 너는 저 납골당에 여기 가만히 있으라면 있겠나 내가 물어보거든. 그럼 자기는 안 있는데 친구들하고 놀러대. 그럼 왜 부모는 여기도 무신호를 하냐? 부모가 해달라 하더냐? 뭐 안 해달라 해달라 소리 안 했다. 그럼 왜 네가 이런 거 하냐? 그때서 깨닫게 된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여기 있으라면 자기는 안 있으면서 돌아가신 분 보고 있으라 하는 거는 되게 웃기잖아요. 본인이 뭐 정작 원한다면 모르지만 이런 것도 물어보고 하라. 그럼 물어볼 줄 모른다면 팔을 깡 물어도 됩니다. 좀 아프긴 하지만은. 그런데 이걸 뭐냐면 소통이라 그래요. 돌아가신 분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에게 물어야 되니까 제한테 물어보면 제가 적극 답을 해줄 수 있으니까요. 뭐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네. 괜찮은지 여쭤보는 내용은 지금 돌아가신 분한테 물어보시면 되겠죠. 제한테 물어보. 지금 이분은 지금 이분의 시어머니 돌아가셔서 오늘 초제 모셨어요. 초제 김순남 영가님 우리가 여기 오셔서 공부하도록 해주 너무 좋아하시고 며느리한테 꼭 감사하다고 인사 꼭 전해달라고 하신 분 며느리 되신 분이에요. 항상 충분하다고 꼭 아시고 살면 좋겠습니다. 이름도 충분항이네요.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바닥에 앉아서 하는 것이 힘들 때 의자에 앉아서도 무심히 드는 것이 가능할까요? 마음으로 하는 거라 누워서 해도 되고 화장실에 해서 되고요. 그렇다면서 해도 됩니다. 무심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생각 내려놓는 거잖아요. 앉아서 생각 내려놓는 걸 왜 못하겠으며 누워서 생각 내려놓는 것은 왜 못하겠습니까? 예, 너무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편안한 상태 하시고 늘 여러분들이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즐겁게 지낼 때 안 보세요. 계속 무심 상태입니다. 무심이 가장 잘 될 때가 즐거울 때. 왜? 즐거울 때는 즐거운 자체에 마음이 다 가 있어서 다른 쓸데없는 생각이 안 난다는 거. 네, 이걸 꼭 아세요. 즐겁게 지내고 있어 보세요. 늘 무심이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존경하는 스승님. 나는 영혼육 삼중구조로 되어 있음을 아는데 죽음이 궁금합니다. 현상에서 육체적 죽음 이후도 영과 혼의 이중구조로 다니면서 혼이 영으로 이동할 때까지 무심수행을 하는지요. 그리고 윤회의 과정도 궁금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생명체는 영원육 3중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먼저 이렇게 단순하게 사고를 하면 좋겠습니다. 복잡하게 하지 말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역할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생명체를 볼 때 역할이 뭘까? 이렇게 먼저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지금 분필의 역할이 뭘까? 칠판에 글을 이쁘게 쓰는 게 역할이잖아요. 이렇게 항상 역할로 보시라는 것을 꼭 잊지 말고 챙겨서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삼중구조로 되어 있지만 이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몸뚱이의 모습이 뱀의 옷을 입은 분, 잠자리 옷을 입은 분, 노랑 나비 옷을 입은 분, 이런 것만 다르지 똑같다는 걸 꼭 잊지 마시고, 사람만 더 우월하는 것이 착각하지만 짐승보다 훨씬 못한 놈도 있다는 거. 그래서 사람이 최고인 것이 착각하지 말도록 똑같습니다. 내 역할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영의 역할은요. 영은 여러분들은 영은 한마디로 딱 영하면 뭐가 생각나요? 생각이 탁 떠올라야 된다면 그분이 역할이에요. 영은 전지전능하다는 게 떠올라야 된다. 전지전능. 이게 떠오르면 여러분들이 뭘 하고 싶으세요? 영한테 물어보고 싶지 않아요? 영의 특징이 뭐냐면 전지전능하다는 걸 알았다면 이 혼이 계속 영한테 질문하고 싶다고. 왜? 전지전능하니까. 만약에 영이 전지전능을 내가 모를 때는 질문하지 않아요. 이게 전지전능을 알았으면 이분한테는 전부 다 판단을, 분별을 도움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얼른 나온다는 거죠. 왜? 전지전능한테 물어봐가지고 판단해서 분별해야 되겠다. 금방 나온다. 근데 이걸 아무도 안 가르친다는 거지. 이름은 맨날 영혼욕 이렇게 뭐 하든지 영혼 뭐 이런 걸 들어봤지만 영의 역할이 뭔지, 혼의 역할이 뭔지 안 알려준다는 거야.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은 안 알려줄까 하니까 덕분스쿨 스승님 할 일이 없을까 봐. 이게 정답이라는 거야. 내 생에 이게 정답. 나도 처음 알았어요. 그분들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전지전능하니까 이렇게 이분의 역할이 뭘까요? 선택의 역할이다. 선택. 이분은 선택하라는 거야. 근데 이분이 선택할 때 자신이 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전지전능할 수 없는 혼이라서 혼날 일이 많이 생겨. 혼의 판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투자했다가 자기는 투자라고 그래. 내가 보면 투기인데. 그래가지고 뭐 돈이 안 나와서 지금 뭐 죽겠다고 소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투자했대. 누구 말 듣나, 이 혼만. 그럼 혼나는 거지, 지금. 전지전능한 영에게 물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인생은 한마디로 뭐라고? 선택이라는 거죠. 오늘도 선택했다고. 오늘도 뭐 덕분스쿨 가야 돼도 선택했어. 지금 도착해 있는 거거든. 인생이 뭐라고? 아, 인생은 선택이다. 자, 선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선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판단이다. 판단. 그럼 판단은 누구에게 맡길까요? 영에게. 전지전능한 영에게. 왜 전지전능한 영한테 맡길까요? 혼에게 맡겨가지고 뭐 혼이 났기 때문에 이제 안 맡기는 거예요. 혼은. 아시겠죠? 그러면 전지전능한 영의 판단을 들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혼이 어떻게 해야 돼? 혼이 내려놓고 무심히 있어야 된다. 그럼 혼이 무심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 전지전능한 영이 딱 맞는 맞춤식 서비스의 분별을 해줘. 그래 되면 어떻게 돼요? 분별을 잘하니까? 소통이 잘 되고, 소통이 잘 되니까 관계가 잘 되고, 관계가 잘 되니까 해결이 잘 되고, 해결이 잘 되니까 성취가 잘 된다. 이걸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내 인생은 선택이다 안 하고 나는 내 인생이 성취다 하는 일마다 나는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도 인생을 생각할 수 있잖아. 왜? 내가 이 몸뚱이 받아서 뭔가를 해보려고 온거 아닌가?
그러면 한 것을 이루어내서 남겨두는 업적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러면 내 인생은 선택이다 라고 내 인생은 성취다 이렇게. 그러면 성취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결을. 해결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해결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계를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관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통을 잘해야 돼. 소통을 잘하면 어떻게 해야 돼? 분별을 잘해야 돼. 분별을 잘하면 어떻게 해야 돼? 판단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이게 쫙 끼고 있어야 여러분이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서 내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을 하는 지혜를 사용할 수가 있다. 한번 더 해볼까요? 거꾸로 올라갈게요. 자, 판단을 잘하니 어떻게 돼요? 분별을 잘하고 분별을 잘하니 소통이 잘 되고 소통이 잘 되니 관계가 잘 되고 관계가 잘 되니 해결이 잘 돼. 해결이 잘 되니 성취가 잘 된다. 이걸 순역으로 다 이렇게 자동으로 똑 해야 돼. 그럼 거꾸로 한다. 성취가 잘 되려면 해결을 잘 해야 되고 해결을 잘 하면 관계를 잘 해야 돼. 관계를 잘 하면 소통을 잘 해야 돼. 소통을 잘 하면 분별을 잘 해야 돼. 분별을 잘 하면 판단을 잘 해야 돼. 판단 누구한테 맡겨? 전지전한 영에게. 왜 그렇게 맡겨야 돼? 혼에게 맡겨서 혼이 났기 때문에. 이미 벌써 경험했잖아. 내 인생에서 혼한테 맡겨서 혼난 일이 한두 분이 아니다. 마. 지금부터는 뭐 전지나 이제 영에서 맡긴다. 이게 영혼육 3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 죽음이 궁금하다 했을 때 죽음은 요거예요. 요 육신의 모습을 바꾸는 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육신의 모습을 바꾼다. 요걸 우리는 죽음이란 단어로 써놨다. 특히 한국에서는 죽음이란 단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데 어느 날부터 자꾸 죽음이라고 그래. 그래서 죽음에다 초를 쳐가 초죽음을 했다가 막 그런 이야기를 해. 그런데 한국에서는 죽었단 말을 안 해요. 돌아가셨다 하지. 그 돌아가시는 게 뭐예요? 본래 자리로. 그럼 한국에서는 뭐냐면 죽음이 뭐냐면 본래 자리로 돌아가신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지. 본래 자리로. 그럼 한국 사람들은 뭐예요? 안 죽는다는 미리 알고 있다 이 소리죠. 뭐 돌아가시는 거지 죽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신나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어가를 만든다니까. 어가가 뭐냐? 임금님 수레 가짜예요. 임금님 어짜. 임금님이 탈 수레를 엄청 꽃장식을 해가 이쁘게 해가지고 거기 태워가지고 막 신나게 뭐 노래를 부르면서 가시게 한다고. 그게 여러분들 시골에 옛날에 보면 상리 얼마나 이쁘게 하는 거 아세요? 임금님 수레니까. 임금님 수레 행차한다고 길 비껴라고 막 앞소리를 해가면서 어허로 어허로 어가 넘쳐 어허로 이렇게. 그게 뭐냐? 임금님 길 어허로 어로 어로 임금님 길 임금님 어가 임금님 수레가 남차 행차하시니 어어로 임금님 길 임금님 임금님 수레 행차하시니 길 비키라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어허로 어허로 어가 남차 어허로 이렇게 신나게 하면서 돌아가시게 해준다. 왜?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옛날 사람 참 고생 많았습니다. 왜냐면 먹고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그게 본래 자리에 돌아가니까 얼마나 좋으면 곡을 할 때마다 상주들이 저도 종손에 장손이라 그런 거 입고 앞에서 이런 거 해봤어. 경험자야. 옷도 막 다 떨어진 거 거지 같은 거 입히라 해가지고 입고 막. 그 앞에서 뭐라는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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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는 또 백관대 쫙 쓰고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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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해요. 앞에서는 뭐는 나는 괴롭다 나는 괴롭다 이렇게 해요. 아 고. 뭐냐면 남아서 아직도 고생 더 해야 되니까. 그럼 뒤에서 허이허이가 뭐냐. 그래 네 말 맞다. 그래 네 말 맞다. 아주 웃긴다고. 막. 돌아가신 분이 누워서 배꼽을 잡아. 그래 나는 고생 끝나서 간다. 너는 고생하겠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지금 아이고 아직도 고생 남았어요. 나는 괴롭다. 내는 가 뒤에서 그래 네 말 맞다. 그래 네 말 맞다. 막. 그런 놀이를 하는 게 우리나라 풍습이다. 멋진 민족이라는 것을 그런 거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죽음 이후에 그다음에 육체적 죽음이 영과 혼의 이중 구조로 다니면서 혼이 영으로 이동할 때 무심 수행하는지. 이거는 자, 혼이 영적으로 이동하는 이 무심 수행을 일반 영혼들은 절대로 못 한다고 하고 안 하고 있다. 왜? 몰랐어. 근데 이 덕분 스쿨로 오면 계속 무심 교육을 시켜서 덕분 스쿨에 온 영혼들은 전부 다 이거
무심 수행을 지금 줄기차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는 목적이 분명해서 더 열심히 해요. 돌아가신 데도 계속 자기 새끼가 눈에 밟혀. 내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 몸뚱이 있을 때 연습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돌아가시도 여전히 내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는 자동으로 올라와. 그럴 때마다 제가 일러주는 게 있어요. 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들 생각하지 않아. 그럼 금방 아들 딱 몸에 가버려요. 아들한테 갔죠. 아들한테 도착했다는 거야. 딸 생각하면 딸. 생각하면 그대로 바로 도착이 되니까 그럼 자, 그 다음에 보시라고. 아들 몸에 있으면 아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라. 아들이 갑자기 비리비리 이게 무기력해져요. 자기 정신이 아니고 잠도 못 자고 하는 일이 되는 일이 없어요. 사고도 나고 부도도 나고 뭐 되는 일이 없어. 이걸 이제 돌아가신 분이 모르고 아들 도와준다고 맨날 아들 집에서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 집은 되는 일이 없는데 이거부터 제일 먼저 제가 안내를 해요. 해보시라고 가르치고 그러면서 차이를 또 설명해줘. 사람은 37도에 가까운 온도가 있어야 되는데 당신은 온도가 없어서 가봐. 이 얼음덩어리 하나 더 붙여놓은 거예요. 얼음덩어리면 순환이 안 되잖아. 그게 뭐 잠을 못 자고. 계속 느낌이 있어. 어깨에 와 있으면 어깨가 계속 뭔가는 모르지만 뭐가 있는 것 같아. 느낌이. 예. 네. 그래서 설명을 해줍니다. 절대 자식들 생각해서 생각하면 도착하니까 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식은 잘되게 하고 싶은데 잘되게 하는 방법은 오직 덕부입니다 하고 무심히 있으라고. 그러면 막 엄청 열심히 연습해요. 생각나면 또 무심히 덕부입니다 하라고 또 덕부입니다 하라고. 제가 시범을 보여주거든요. 자, 이 꼬리 올리세요. 여러분 이 꼬리 올리세요 하면 몸뚱이도 없는데 무슨 이 꼬리 올리나 이런 건 여러분 혼의 생각이에요. 하라면 잘 따라해요. 왜? 지금 몸뚱이 있는 줄 착각하고 살아요. 그냥 항문 닫고 막 항문 의식이라면 또 따라해요. 그리고 있어 보세요 하면 자 그럼 어때요? 편안하죠? 하면 편안하대. 이렇게 편안하게 계시면 이 편안한 기운이 자손들한테 가서 자식이 잘 풀리니까 이 편안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도록 연습하라. 그래서 다들 연습하고 있죠.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법문을 듣고 있습니다. 함께. 그래서 오늘 강의할 때, 스승님 가르침 줄 때, 뭐 법회 때 몇 분이 오시냐면 사람들은 이게 눈에 보이는 이건 몇 분인데 이거 뭐 숫자로 해야 돼. 지금 아마 여기 수천만도 더 넘을 거예요. 수억은 되겠네요. 이렇게 많은 분이 함께 듣고 있다면 이 강의가 얼마나 귀한 강의겠어요. 네, 그렇게 아시면 예, 이 시간이 대단한 시간이다. 무심수행하고 그리고 윤회의 과정도 궁금합니다. 자, 윤회의 과정. 여러분들이 윤회란 단어를 생각하면 뭐가 떠올라요? 네, 전생이 주로 떠오르는데 윤회할 때 여러분 탁 떠오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윤회하면 이게 변한다 이렇게 떠올라야 된다고. 바뀐다. 윤회라는 단어가 변한다 바뀐다 이런 게 떠오르는 사람은 윤회를 철저히 뭐라고 할까요? 긍정으로 활용한다. 그 저 윤회를 고정이 된 내한테 안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분은 저 윤회에 걸려서 걸림돌이 돼요.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숙명이다 하면서 그 안에 갇히게 돼. 근데 윤회라는 것은 변한다는 뜻이고 바뀐다는 뜻이네요. 와, 그럼 철저히 이걸 활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윤회는 정말 좋은 거다. 왜? 변하고 바뀌게 하는 기회를 만드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윤회를 활용할 줄 알아요. 근데 이걸 모르면 자꾸 윤회를 벗어나려고 한다. 윤회를 벗어나서 뭐 하겠어요? 한번 생각해봐. 윤회 벗어나서 뭐 할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아 보기 싫은 놈 안 봐서 좋다고 했는데 며칠 있으면 심심해. 왜? 지원처럼 노는 게 심심하지. 같이 노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서 윤회를 안 한다는 게 되게 좋은 줄 알지만 보통 사람들한테는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 진짜 여러분들이 제대로 깨달았다면 윤회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일반 윤회하고 좀 다르겠지. 계속 마음을 내주는 윤회를 하고 있다. 몸은 그대로 있을지 몰라도 뭐 무심해서 다 함께 잘 되라고 가장 좋은 연이 돼주는 것을 곁에서 계속 하고 있다고.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윤회하고 다른 윤회를 한다면 뭐 마음을 계속 내준다고 여러분들이 더 좋은
나날이 되도록. 네. 그래서 항상 왜 그렇게 하느냐 이유가 있어. 우리가 하나고 한 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깨달음을 해서 공부했다면 우리는 하나고 한 몸이라 이것만큼은 불변의 진리라는 걸 알게 된다. 왜냐하면 출발이 하나에서 나왔으니 죽었다 깨나도 하나인 것은 확실하니까. 아무리 콩을 많이 수확했더라도 시작이 콩이면 끝에 가도 콩이다는 거죠. 본래 우리가 빛에서 나왔으니까 아무리 벌어지도 빛이고 본래 우리 하나에서 출발했으면 아무리 많이 벌어지도 하나다는 것을 알아라. 그래서 이걸 안 분들은 어쩔 수 없어 윤회를 하나 안 하나 이런 게 아니고 계속 변화를 주고 싶다고 바뀌게 해주고 싶다 뭐 더 좋은 쪽으로 요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위해서 항상 긍정만 한다고. 왜? 변하고 바뀌는데 뭐예요? 좋은 쪽으로 바뀌라고 플러스를 주려고 긍정만 한다. 그 다음에 자신을 위해서는 뭐냐면 항상 학문 미소를 표현하고 학문 미소를 제가 일반 말로 바꾸면 가장 행복한 상태의 표현을 하고 있다 이 소리. 내가 가장 행복한 상태로 기운을 보낸다 이 소리를 자신은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오직 긍정으로만 표현하게 돼. 왜? 더 좋아지도록 하는. 그럼 자신과 세상을 위해서는 뭘 하느냐? 오직 무심해서 영의 영감을 받아서 듣고 보고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게 삼박자예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윤회의 과정은 여러분들이 윤회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자, 본인의 행위가 있고 행위.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업이란 단어를 배우게 되는데 자기가 의도적으로 행위를 할 때는 업이라고 단어를 씁니다. 자기가 의도적으로 행위를 안 할 때는 이때는 업이라는 단어예요. 얘는 무기업이라고 단어를 씁니다. 즉 기록이 없는 업 이렇게. 그런 이제 뭐 결과를 받지 않는 업 이런 것 같다. 그걸 부정업이라고 그래. 정해져 있지 않는 업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런 공부를 자세히 해서 아시면 아 의도적 행위가 나에게 과보 결과를 두어서 내한테 업적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업을 업적이라고 생각하셔서 자꾸 부정적으로 업장 쪽으로 가지 말라고. 예. 우리 금산에는 요 장이 쓰지만 업장이라고. 금산이 업이라서 업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업이 세상을 이롭게 하면 업은 장이 아니라 향기가 난다고. 업향이 되니까 업 자체를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걸지 말라고. 칼 자체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게 제일 웃기는 장이. 칼을 가지고 맛있는 요리하면 얼마나 빛나는데. 업도 똑같다. 내가 의도적 행위를 하는 걸 업인데 의도적 행위가 세상을 이롭게 한다면 얼마나 좋냐. 그래서 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 마라. 이것도 중요하고 윤회의 과정에서 여기서 여러분이 의도적 행위를 했더라도 이게 연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연에 따라서 여러분이 결과가 달라져. 그래서 내가 지은 것을 고스란히 내가 다 받지 않아. 어떤 놈은 나쁜 짓을 했는데 잘 살기만 한다 이럴 때 뭐 나쁜 짓을 했지만 이쁘게 봐주는 사람이 그걸 다 덮어줘가지고 결과가 좋게 나오도록 해준 연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연을 잘 만내가. 똑같이 도둑질을 했는데 연을 잘 만난 분은 다 뭐 다지 마라. 이렇게 하고 끝내주는데 연을 잘못 만나면 파출소 신청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경찰서 가가지고 뭐 또 교도소까지 가는 사람도 있다. 이게 전부 다 연에 의해서 일어난다. 제가 그 공주에 치료 감호소 그게 감옥 살해하면서 치료를 받는 분들 재수들을 상대로 3년 동안 매달 가서 그분들을 교화하는 그 가르침을 주는데 그때 제가 그런 이야기 해줬어요. 그 단상에 올라와서 내가 이 단상을 빵빵 굴리면서 나는 재수가 좋아가지고 여기에 있고 여러분은 재수가 나빠 그 밑에 있다고. 왜? 나는 난 모르게 살짝 오줌 누도 안 들킨 게 아니고 봐줬는데 아니 당신들은 재수 없어가지고 그 노상 방로했다고 벌금 내고 뭐 이런 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연을 잘못 만나면 재수가 돼서 죄인으로 감옥살이를 하는데 연을 잘 만나면 콧노래 부르면서 지금 잘 살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연을 잘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서 그때는 제가 스님인데 제 앞에 했던 스님은 가사 장삼을 입고 부처님이 말씀하실 길을 나쁜 일을 하면 카보를 받고
안 그래도 한 달 내내 무거워서 어깨가 처지는데 그날따라 더 어깨가 처지니까 들으러 오라면 안 와. 근데 제가 가서 막 가사 장삼 다 벗어 제끼고 막 간단하게 입고 막 거기서 막 박수 치고 노래 부르고 막 오늘 하루만이라도 웃자. 한 달 내내 뭐 인상 쓰고 그냥 예? 그러지 말고 기운 내라. 그래서 여러분 앉은 자리 이 자리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우뚝 서야 된다고 한 달 한 번씩 가서 꽝꽝 굴리면서 노래 불고 박수 치고 막 난리 법석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스님이 온다면 100명 그 들으러 오는 사람이 제일 많다고 그래. 한 7, 80명? 목사님 오면 막 200명, 250명 들은 목사님 노래 부르고 막 얼마나 재밌게 하네. 신부님 오시도 스님보다 조금 낫대. 한 100명, 150명. 신부님은 조금 낫대요. 제가 그때는 스님인데 성부이고 갔지만 그 강당이 300석인데 300석 꽉꽉 차고 편지가 와요. 자기는 너무 억울하대. 너무 인기가 좋아가지고 매달을 참석을 못한대. 배당이 된대. 자기 반에는 50명만 가라는데 다 봤대. 그래서 이번 달에 못 간다고 편지가 와서 또 볼 수가 없다 그러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배 터지게 한번 웃어보자고 막 박수 치고 노래 부르고 막. 그래서 윤회의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연을 만남으로써 그 과보가 바뀐다는 거. 똘감나무로 지금 자기가 뭐 행위를 했지만 느닷없이 주인이 단감 접붙이 준 바람에 자기 인생이 단감 인생으로 바뀌다. 이렇게 되니까 지구에서 너무 기회가 있다는 거지. 희망이 있다. 왜? 연을 잘 만나게 하면 점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덕분서굴에 연을 만나게 많이 해주시라. 그분들이 덕분서굴 만나면 이 지구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뭐 인과로 돌아가는 동네라는 것을 알고 늘 긍정만 하는 훈련하고 연습한다고. 그럼 자기 인생이 긍정으로 바뀌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많이 긍정이 되고 밝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주위에 도움을 드리라는 거죠. 이게 연애 힘이다. 이렇게 연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연애 힘이다. 그다음에 이제 갑오를 받는 시간도 알아놔야 되는데 여러분이 갑오를 받는 시간을 잘 몰라. 그러다 보니까 나쁜 일 해도 저놈 새끼 잘 산다 하고 그냥 욕만 하고 끝났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갑오가 오는 시간 알면 절대로 나쁜 일을 했다 해서 안 받는 거 아니에요. 받는데 3단계예요. 이렇게. 지금 현재에 받는다고. 뭘 어떻게 받냐면 순서대로 현재에 받는다. 받을 보자요. 요렇게 써놨어요. 순현보라고. 그 다음에 다음 생에 받는다요. 다음 생. 다음 생은 네 자를 써서 순현보라고. 네. 순현보 아니고 내 생에 받는다. 그래. 네. 그 다음에 후생에 받는다. 요거는 이제 뭐냐면, 이거는 바로 다음 생을 말하는데, 내 생에 받는 건데, 이거는 언제 될지 몰라. 다음 생이 돼, 그 다음 생이 돼, 몰라. 인연이 도래하면, 이래서 어떤 경우도 인연에 따라 오면, 이거는 순후보라 그래요. 순후보. 이거는 내 생할 때 생자를 써요. 순생보. 순생보. 이렇게. 내 생할 때 생자. 이렇게 이제, 불교 교리의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누구든지 여기 지구에 일어나는 인연 과보의 법칙에 대해서 의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안 받는 줄 알아? 내 생에 받아. 그럼 순생보야. 순수대로 내 생에 받는다. 순생보. 그럼 그 이후에 또 인연이 되면 반드시 받아야. 그럼 순후보야. 지금 받은 순현보. 이번 생에 받는 거. 근데 저는 재밌게 해줘요. 이번 생에 받는 사람 장땡이다고. 왜? 나쁜 거라면 이번 생에 빨리 받고 채워야지. 좋은 거라면 이번 생에 안 받아도 돼. 왜? 다음 생에 받으면 연체이자까지 받으니까. 근데 여기를 어디에 써야 되냐면 신랑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그럼 신랑이 몰라주면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야. 왜? 다음 생에 내가 신랑한테 받으면 뭐 연체이자까지 다 우리 신랑만큼 좋은 분이 없어. 저렇게 몰라주니까 내가 뭐 다음 생에 많이 받도록 해주니까 우리 신랑이 대박 아니냐. 이렇게 나왔네. 이게 뭐예요? 공부의 힘이라는 거지. 이런 공부를 해놓으면 똑같은 상황인데 속이 상하는 게 아니고 너무 고맙다고 육전이 돼. 그렇게 신랑이 보면 볼수록 더 이뻐. 아이고 몰라주고 이번 생에 안 알아주고 얼마나 고마워. 다음 생에 내 보고 많이 받으라고. 아들한테 자랑했다. 너도
이런 마누라 되면 좋다. 안 알아주는 마누라. 왜? 안 알아주면 얼마나 좋은지 탐색이 다 더 많이 받는다. 아마. 이게 공부한 힘이다. 그래서 공부하라는 거야. 공부를 하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 그렇게 해도 좋고, 뭐, 다 좋아, 다 좋아. 그래, 힘이라는 단어를 쓴다. 공부의 힘.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나면 윤회의 과정을 잘 알 수가 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두입니다. 아유, 어째 그래 말도 재밌게 잘할까? 이걸 이제 언어 구사력이다. 이렇게. 이 언어 구사력 과목을 여러분 특별히 계속 공부하셔야 돼. 3박자를 갖춰야 된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있게. 예. 이걸 명쾌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딱 개념을 알고 자기가 노력해야 돼. 아, 내가 자꾸 쉽게 하려고 그러고, 간단하게 하려고 그러고, 재미있게 하려고 그러고. 이걸 명쾌라고 그래. 명쾌 옆집에 상쾌, 통쾌가 따라온다는 거지. 예.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감흥에 일어나면 감탄, 감격, 감동, 막 이런 게. 그때 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무리한다는 거죠. 예, 이런 것도 다 언어의 정말 재미있는 놀이다. 자, 가겠습니다.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고맙습니다. 덕부입니다. 인간으로 죽은 사람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 법이 궁금합니다. 네, 인간으로 죽어서 인간으로 태어난 분들 본인이니까 궁금하지 말고 본인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NH에 완성하면 외국어 공부 안 해도 외국어 잘할 수 있나요? 영어의 도움을 받았어요. 책 보고 공부하는 게 필요 없으시는가요? 아,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다른 과목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이 동네에 적용돼야 될 것들은 이 동네에서 배워야 돼요. 이 동네 룰이니까. 영은 이 동네 룰에 맞춘 게 아니잖아요. 전체에 다. 아시겠지? 그 대신에 영에 물어보면서 하면 더 쉽게 하는 법을 배울 수는 있다. 그거는 이제 아시면 되겠고요. 자, 대부분 사람이 사람으로 오려면 두 가지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오는 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통 보면 사람 몸 받을 수 있는 점수를 따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때가 있어요.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사람이 되려면 최소한 경위는 알아야 된다. 이게 시절과 날조, 이걸 경위, 경도, 위도. 근데 우리가 이게 사용할 때는 이렇게 안 하고 경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이 뜻이에요. 최소한 뭐냐면 고마운 줄 알고 은혜를 보답해야지 사람이지. 사람 모습만 사람이면 사람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노릇했으면 사람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알면 항상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하나는 잘 살아라는 뜻으로 계속 하는 한 측면이 있다. 그게 보통 종교의 역할이다 해서 잘 살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다. 또 하나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해요. 지금 돌아가신, 지금 저는 돌아가신 분하고 뭐 소통하니까, 그럼 그분들이 염라대왕 앞에 가서 심판 받나 보면 안 받거든. 그럼 염라대왕 앞에 심판 받는 말은 거짓말인가? 거짓말이 아니다는 거죠. 그렇게 교육을 받아야 될 분이 있다고요. 왜? 이때 이 세상은 거짓말은 없다고. 그 사람한테 맞춤식 서비스를 할 때, 예를 들면 아담과 에브가 뭐 한다고?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렇게 해야 알아듣는 사람한테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수준이 좀 높은 사람 네가 분별해서 그 과보를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차원에 따라서 바로 일러주도 알아듣는 사람한테 해주는 해가 동쪽에서 안 뜬다 이렇게 일러준다고 해는 가만히 있어 공전한 지구가 돈다 이렇게 바로 일러주는 게 있고 또 모르는 사람한테 해가 동쪽에 뜬다 해야 진짜 맞지. 이렇게 두 가지가 늘 이렇게 안내할 때 쓰인다는 거 알아두시라고. 그래서 사람 몸을 받는 과정을 보면 이 사람이 부모를 선택한다고. 부모를 선택. 그 부모를 선택하는 걸 보면 왜 저 부모를 선택할까 보면 여기에 풀어야 될 숙제가 있어. 풀어야 될 숙제가. 이걸 뭐냐면 인연에 고리가 있다. 이렇게.
사람이 사람 몸을 받을 때 보면 부모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할 때 조건이 있는데 그분이 어떻게 선택하나 보면 그분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될 숙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인연을 고리를 그는 게 부모로 태어나겠다. 혹은 자손으로 태어나겠다. 이런 게 예. 연결 고리가 있다. 이거는 이제 알고 우리가 풀어야 된다. 근데 푸는 건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이 인연 고리 푸는 게 얼마나 쉽냐면 덕분이다 하면 다 고리가 풀어져요. 참 쉽잖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해보시라고. 내 마음속에 어떤 사람, 미운 사람이 하나 있다. 그러면 지금 고리가 얽혀 있잖아요. 얽혀 있는데 그 미운 사람을 내가 덕분이라고 바꿔봐. 그럼 풀어지 버려. 왜? 미워한 마음을 갖게끔 해줬는데 내 마음이 바뀌니까 미워 안 해도 되겠네. 왜? 그 사람 덕분에 미움이 내 마음에 있구나 하는 걸 알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고마워. 그래, 그분한테 고맙다 하니까 그분이 오히려 좋은 관계로 풀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모든 것을 푸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출발해야 돼요. 저 사람하고 내가 같이 잘 지내야 되겠다. 함께 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먼저 마음을 먹어야지 풀려고 해요. 함께 잘 살겠다 마음을 안 먹잖아. 풀 생각 자체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함께 잘 살라고 보니까 이분하고 나하고는 매칭 게 있네. 매칭. 이게 매칭 게 돼. 이걸 풀어야 되겠네. 잘 살라고 보니까. 며느리하고 내가 잘 지내려고 보니까 며느리한테 매칭 게 있네. 그거 풀어야 되겠다 생각해. 이걸 풀어. 그럼 어떻게 풀까? 이렇게 어떻게 풀까? 이걸 어떻게 풀까 보니까 아 며느리가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아들하고 살아준 게 얼마나 고맙냐. 예, 고맙다로 푸는 거예요. 그 은혜에 고맙다는 말로 푸는 것. 그럼 싹 풀려요. 고맙다는 표현은 덕분입니다.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전화로 안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아이고 우리 집에 이렇게 아들하고 함께 살아줘서 고마워. 덕분입니다. 덕분입니다. 이렇게 계속하고 있잖아. 그럼 나이는 전달돼서 며느리 목소리를 듣는데 반가운 에너지가 흘러. 그전에는 뭔가는 불편해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잘 안 해. 왜? 불편하니까. 근데 어느 날부터는 전화를 자주 하는 거예요. 왜? 불편한 에너지가 없어 보여. 시어머니가 계속 며느리를 고맙다고. 아이고 우리 며느리 덕분이라고. 우리 아들을 살아줘서 고맙다. 내가 이제 아들 새끼 교육을 못 시키는데 그래도 잘 살아 사네. 고맙다 그래. 네. 내가 좀 더 교육 잘 시켜놨으면 우리 며느리 막 딱딱 맞춰서 잘해줄 건데 그런 면에서 또 미안하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면 관계가 수르르 풀려요. 이렇게 고리 푸는 걸 알아두라고. 같이 잘 살아야 되겠다. 뭐 맺힌 게 있나 보니까 맺힌데 왜 맺히나 보니까 고마운 줄 모르고 안 좋은 쪽으로 해석했구나. 그럼 고마워 해보자. 그럼 쑥 풀어져요. 되게 쉽죠? 이렇게. 이게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게 정체성 3대 이념이라고 그래요. 3대 이념. 이걸 제가 스위스에서 2018년도에 한국 문화 알리기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그게 아예 산골짜기 하고 박물관, 자연박물관. 거기서 대대적으로 전 세계 사람 모아놓고 한국의 정체성, 대한민국이란 어떤 나라인가 했을 때 이런 걸 제가 한글로 다 쓰고 영어로 분야의 책자를 만들어서 다 나눠주면서 이게 한국 알리기 추석날 특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뭐 한국에 있는 제기차기 이런 것도 제기 조사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때 김밥 만들어서 나눠주기도 하고, 우리 이게 송편 같은 거, 이런 거 먹는 거, 이런 거 다 한국 문화 알리기, 절하고 하는 거, 제사 지내는 거, 이런 것도 다 보여주면서 안내해 준 적이 기억이 나네요. 자, 그래서 사람 몸 받았을 때, 지금은 좀 달라져 있어요. 지금 제가 강력하게 그냥 부모 선택해서 오지 마라고 지금 계속 제가 우리 집 법수양님 일구의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게, 예. 대원을 가지고 사람 몸을 받아달라. 요걸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새벽 2시에 가서 계속 사람 몸 받으러 올 사람은 그냥 오지 마라. 내가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한몫하게 하겠다. 대원을 세우고 부모를 선택해서 와달라. 그러면 출발할 때 다르잖아요. 그럼 이 세상이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쉽게 되고 오래 유지가 된다. 왜 그런 마음으로 태어난 사람이 다 전체가 그런 마음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지상이 극락이 되는데 출발부터 이렇게 해달라고 지금 대원 축원하고 계속 기도 원력을 법사님이 너무 지극히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도랑에 있는 불보살 어르신 다 함께 이렇게 되도록 밀어줘서 앞으로 그런 세상이 쑥쑥쑥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아들, 딸이 집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귀찮다고 생각하면 미래 준비를 게을리 하는 겁니다. 번듯한 직장을 다니며 사회인으로 제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아, 요건 이제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들 바라보면 자녀들 제1번이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이 지구에 온 것에 대해서 이유를 잘 몰라. 여러분부터 먼저 알아야 돼. 그 자식한테 무슨 말 하기 전에 내부터 지구에 온 이유를 알아. 여러분 지구에 왜 왔어요? 지구에 왜 왔어? 이럴 때 쉽게 공부하라고. 몸받으러 왔다. 사람 몸받으러. 이렇게. 이렇게 하시라. 그 몸받아서 뭐 하려고? 몸을 빛나게 쓴다. 몸을 빛나게 쓴단 말이야. 몸을 빛나게. 요렇게 부모가 먼저 사고를 딱 하셔야 돼. 그래, 그 영향이 자식한테 가. 내가 지구에 왜 왔냐고 딱 물어, 자기 자신한테. 그럼 내가 사람 몸 받으러 왔지? 사람 몸 받으러 뭐 하려고? 사람 몸으로 빛나게 살려고 왔단 말이야. 그래, 몸을 빛나게 한다, 몸을. 그러니까 부모가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 몸을. 그럼 아들이 몸 안 하고 머리 굴리고 방에 안 있으면 몸 모여받았어, 몸을. 몸 쓸었는데. 이걸 먼저 하시다. 첫 번째, 몸을 빛나게 한다. 근데 두 번째 뭐 하냐면 이 몸이 언제 끝날지 빨리 계산하고 해야 돼. 몸 언제 끝나? 네. 밤새 안 정한다. 이걸 부모가 알아야 된다. 부모가 밤새 안 정할 줄 알고 지금 아들이 나이하고 아무 상관없어. 아들이 먼저 갈지 내가 먼저 모르니까 내가 먼저 가더라도 지가 알아서 살 수 있도록 자립심을 길러줘야 된다. 자립심. 이걸 도와줘야지. 밥 다 해주고 빨래 다 해주고 청소 다 해주고 뭐 하란 말이에요. 지가 할 게 뭐가 있냐고. 다 해주는데. 이게 부모가 제정신이 아니단 말이야. 내가 항상 없더라도 지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밥하고 빨래하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게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부모가 제정신이 아니단 말이야. 부모가 밤새 안녕할 줄 생각하고 아니, 내가 없더라도 지가 지 하나는 잘 살도록 해놔야 되겠다. 이게 자립심이다 말이야. 이게 부모가 딱 서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몸을 빛나게 쓴다는 게 어떤 거냐? 아주 쉬워. 빛나게 한다는 게 상대를 빛나게 하는 거다 뭐야. 요것만 알면 끝이야. 상대를 빛나게 하면 자신이 더 빛나죠. 그럼 상대를 빛나게 하는 게 어떤 거냐? 아주 간단해. 상대방 보는 사람마다 언니 덕부이다고, 동생 덕부이다고, 아우 덕부이다고. 근데 덕부이다 하면 상대가 빛나잖아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다 김 사장 덕부이네. 아이고 우리 여보 덕부이다니까. 이러면 내가 상대를 빛나게 하는데 덕분이라고 하는 내가 더 빛난다고. 빛나게 하는 게 그렇게 쉽다 이 말이에요. 상대한테 덕분이다 하면 지가 더 빛나는 이것보다 쉬운 일이 어디 있어. 이거 하러 지구에 왔다 말이야. 이건 알게 하라 말이야. 그걸 보여주라. 그리고 딱 하나 명심해서 해야 될 게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지 말라는 거야. 평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하던 대로 하면 안 된다. 그럼 하던 대로 아들아 밥 먹어라! 이렇게 했으면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뭐, 세계적인 인물, 진지히 드십시오. 아주 뭐, 이걸 뭐라 하냐면 촛대뼈를 막 꼬르는 거예요. 하던 대로 안 하는 거예요. 철저히 잘 주무셨습니까? 완전히 미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발이 바깥으로 나와서 바깥 생활을 하게 돼. 엄마가 하던 대로 하잖아. 그럼 쟤도 하던 대로 방구석에 있는 거예요. 왜? 똑같이 하던 대로 하니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전혀 엉뚱한 걸 해야 된다고. 이게 부모의 노력이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나이가 몇인데 방구석에서 그래 있으면 되겠냐 이렇게 하던 거 하면 안 된다. 오늘도 숨을 쉬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어야 지도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러 나온단 말이야. 이게 뭐예요? 끼리끼리 논다 그래요. 네. 엄마가 하던 대로 하니까 지도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아주 쉽죠. 이렇게. 여러분이 먼저 변화를 일으켜서 보여주는 것. 이게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특히 은어는 당장 눈에 띈다고. 존댓말 쓰고 존중하라. 그중에서 제일 위력이 센 게 뭐냐. 숨 쉰 것 가지고 그저 감격하라고. 아이고 세계적인 인물 오늘도 숨을 쉬고 계시네요. 감동에 받쳐서 막 이렇게 하시라고. 엄마는 뭐가 좋았어 막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래도 숨을 쉬고 있잖아요. 옆집에 누구는 오늘도 숨을 안 쉰다고 해서 그 엄마가 슬퍼했습니다. 이러면 뭐 숨 쉬는 게 얼마나 귀한 거야.
이런 노력을 보여주셔야 된다. 너무 쉽죠? 간단하죠? 네. 스승님의 NH 만들기가 불과 도가 단전을 호흡으로 NH 만드는 것과 차이점이 있는지 다른 방편을 하시는지요? 지금까지 NH 만드는 것은 불가에서 하든 도가에서 하든 단전업에서 하든 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방법을 약간씩 설명을 다르게 할 뿐이 뭐냐면 여러분들 NH 만든다는 건 전부 다 똑같이 불때라 그래, 불때. 불을 때면 뭐 해야 돼요? 불을 때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올라가요. 온도가 올라가면 이게 뭐야? 수증기가 생겨서 돌아요. 요거는 똑같아. 이걸 호흡으로 하든 물을 하든가에. 근데 덕분스쿠는 이렇게 하는 거를 제일 쉽게 하게 한다고. 다른 데는 호흡으로 이렇게 하라. 호흡 그렇다고 신경 쓰이면 항문은 그냥 의식하라는 거야. 여러분 항문 의식하면 호흡이 항문까지 가요. 저절로 길어지고 아시겠지? 깊어지고 이런 저절로. 덕분스쿠는 뭘 하면 따라 하다 보면 저절로 되게 하는 거예요. 항문 의식하고 있잖아. 그 집중력 길러지고 몰입이 길어지고 전부 다 한꺼번에 다 되도록 도와줘. 그 다음에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해서 어디에 쓸 거냐는 목적을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고 대부분 이걸 자기가 오래 사는 수명을 오래 살게 하는데 쓰는 사람들 장생하는데 이걸 이용한다고. 왜? 에너지가 모이면 오래 살 수 있잖아요. 그런 데 쓰는 그 어디에 쓸 거냐는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거죠. 요게 제일 차이점입니다. 어디에 쓸 거냐. 그럼 거기에 맞춰서 수단을 정확하게 하라. 이게 차이점이에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래야 쉽습니다. 우리는 본래 빛이었다. 이것보다 쉬운 거. 밀가루였다. 이렇게 해보세요. 그래야 실감이 나. 밀가루인데 나는 어느 날 부모를 만나면 우리 집은 국수집이라 나는 국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대부분 집에 부모 따라서 산다니까 인생을. 국수 인생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덕분석구를 만났더니 네가 국수가 아니고 원래 밀가루야. 어? 내가 밀가루라고? 그럼 내가 새로 확장해서 살 수 있는 밀가루가 되면 뭐 이번에는 뭐 라면도 해보고 뭐 찐빵도 해보고 호떡도 해보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확장을 시키는 작업이 첫 번째를 NH 회복이라 그래. 본래 밀가루로 돌아가세요. 밀가루로 돌아가면 전체가 밀가루였으니까 하나가 돼. 그 전체가 내가 돼버리고. 그럼 전체가 내가 돼서 이 전체를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 쓸 거냐, 그런 수단을 열어내. 그걸 요즘 말하면 컴퓨터의 명령어 프로그램이에요. 명령어 프로그램을 열어, 컴퓨터 바로 명령어 프로그램을 열어면 내가 이 자판을 눌리면 이 글자가 나오라고 명령해놨잖아. 그럼 이것만 눌리면 자동으로 나오잖아. 요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다른 데서 가르침이 없다는 거예요. 책을 다 봐도 여러분 알았습니까? 이거는 뭐야? 스승과 제자 간의 뭐 비밀리에 전해주는 것이라서. 이런 게 이제, 덕분스쿨은 이런 거를 공개적으로 여러분 안내하고, 얼른 퍼뜩 세기 빨리 완성하라고 최첨단으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안내한다는 게 다른 점. 다른 데 가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소리를 듣고,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된다. 몇십 년, 뭐 막 몇 년씩 노력해야 된다. 이런데 덕분스쿨은 잘하면 한 달이면 된다. 그 이유를 또 이야기해요. 이미 되어져 있기 때문이란다 이러면서 아주 세게 나갑니다. 이게 연의 힘이란다 하면서 팍팍 밀어줘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목표함에 목적 그 이유. 나는 왜 NH 완성을 하고 싶은지 그 이유를 명확히 해야지 진정 도움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요 이유도 여러분 한 가지는 분명하라는 겁니다. 이게 NH 쪽으로 간단 말은 전체를 향해서 간다 이 소리예요. 개체의 삶을 안 살고. 그 이유가 뭐냐. 전체가 지금까지 도와준 줄 모르고 그냥 살았단 말이야. 지금부터는 전체가 나를 도와줬으니 나도 전체를 위해서 뭔가를 해봐야 됐다고 생각이 전체로 가야 된다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본래 전체였으니까 본래 밀가루였으니까 본래 자리로 가는 게 쉬워. 그렇게 시간이 확 단축되는 거예요. 그럼 전체로 갔으면 전체에서 내 역할은 뭘 할 건지 정해라는 거지. 저것이 내 모습을 보는 이나 내 이름을 부르는 이나 내 목소리를 듣는 이나 내 손을 잡는 이나 내 메시지를 받는 이는 즉시 해결되라고 이렇게 수단을 명령어를 임명해놨단 말이야. 이렇게 해놓고 내가 분별하지 않고 무심히 딱 있으면 이게 작동이 돼. 자판기가 온 스위치이면 자동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놨다 이게. 그럼 온 스위치 열면 그걸 우리 무심히 있으면 그러면 이 수단이
돌아가도록. 그것도 저절로.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여기 NH 완성의 매력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저절로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와서 다 함께 잘 살게 되니까 이걸 누가 안 하겠어? 이런 거 하라고 능력을 줬는데 특히 이미 되어져 있다고 하면서 안내해 주는데 왜 못하냐? 예, 그래서 지금 덕분서클에서는 1기생 지금 모집해서 1차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작을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했으니까 1차에 하면 좀 보통 제가 하는 기간은 100일을 잡고 합니다. 100일을 잡고 하는데 그럼 100일 뒤에 2차 또 모집해서 할 거니까요. 그런데 자꾸 공부를 해놓으면 2차 할 때 훨씬 수월했죠. 왜? 꼭 해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공부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게 만드는 같은 점은 불을 떼서 온도를 올려야 된다 하는 건 같은 점이고 그걸 사용하는 그다음에 왜 하는지 이유나 목적은 다르다. 특히 수단을 어떻게 하는 이런 구체적인 것을 덕분서클이 안내하는 게 다른 데와는 다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 됐습니까? 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